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제안서의 핵심은 뭘 것 같으세요? 교육 프로그램? No, 프로그램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제안서 고객사 입장에서 제안서를 딱 받았을 때 강사? 강사? 아니요. 강사도 아닐 것 같은데. 고객사가 여러 개의 교육 업체의 제안서를 받고 나서 여기 한번 더 좀 볼까? 눈여겨볼까? 연락해볼까? 이 핵심이 뭘까요? 교육을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가요? 출강의 이력? 실적?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딱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. 저는 제가 만약에 고객사라면 제안서를 봤을 때 첫 번째, 그래서 이걸 들으면 뭐가 좋은데? 이런 질문이 떠올랐고 이게 딱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. 이걸 딱 봤을 때. 교육 목표 같은 게 빠졌다는 거죠, 그러면? 목표도 사실 있어요. 내용에 목표는 다 들어가 있는데 목표가 일단 와닿지 않고 목표와 그래서 뭐가 좋은데? 라는 느낌이 좀 다른 게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는 교육의 특징보다는 이 교육, 나의 이지성 강사 또는 이 업체의 교육을 들으면 당신의 회사가 이런 게 좋아집니다라는 페이지가 지금 부재가 된 느낌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갈등을 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. 예를 들어 뭔가 딱 그런 원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네. 아니면 문제 의식을 확실하게 줘야죠. 예를 들어 팀빌딩이 부재가 돼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뭐 직원들이 퇴사율이 높아지고 사실 그런 문제 의식이 사실 없어요.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 같은 느낌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. 그 문제 의식을 두 번째 장에 제목 다음 거기서 맞아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장표는 사실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장표에 뭐 프로그램 설명 이런 거가 눈에 안 들어와요.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회사에 맞아. 해당되지 않는 느낌이거든. 그래서 문제 의식을 한번 딱 줘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팀빌딩에 부재가 됐을 때, 소통이 부재가 됐을 때 우리 회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의식, 문제점, 사회적인 어떤 이슈, 신입사원의 뭐 그런 관계적인 부재,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통계적인 것들. 좀 신뢰성 있는 자료를 넣으시면 좋거든요. 뉴스나 통계 자료나. 뭐 예를 들어 소통이 안 돼서 아니면 뭐 그런 팀원과 사이가 뭐 불화가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퇴사율이 높아진다. 뭐 예를 들어 그런 문제. 그런 내용. 네, 좀 정량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. 퇴사율의 몇 프로가 뭐 높아졌다. 뭐 이런 식으로. 네. 그런 수치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, 여기는. 근데 사실 그런 수치적인 게 가장 와닿거든요. 눈에 딱 띄고. 그래서 이거를 듣지 않으면 이런 수치로 감소가 되고 이거를 들었을 때 교육생들의 사기가 몇백 프로 상승이 된다. 약간 이런 수치적인 정량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뒷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. 문제의식이 필요하다. 제안서의 가장 핵심이에요.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그래서 뭐가 좋은데 이걸 들으면 너네 교육을 들으면 뭐가 좋은데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으면 안 돼요.